유리를 다룰 때 가장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도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. 해외에서 구매를 해서 거기서 이제 선물을 했는데 촉감이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. 기계로 만든 게 아니라 사람이 수공으로 만든 거라서 만드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요. 그래서 똑같은 잭을 세 개를 주문을 했어요. 근데 셋 다 이 느낌이 안 나는 거예요. 그래서 정말 미안하지만 이 잭을 줄 테니 그 잭을 다오 해서 다시 받아온 거예요. 이 철의 두께에 따라서 텐션이 다르거든요. 그리고 제가 조이는 느낌, 그리고 제 손 힘에 맞아야 되고 저의 손에 너무 잘 맞아요. 그냥 너무 착강겨요. 그래서 가장 좋아하는 제가 이것을 능숙하게 다루면서 손가락이 되고 손이 되고 주먹이 되는 거예요. 우리 그 조상님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다가 명주실 또 공방을 하셨죠. 그리고 또 외삼촌이 또 저한테 이렇게 계보가 이어지는데 그때부터 이제 이게 내 손에 특별한 이런 도구가 되겠습니다. 요게 있어야 이제 뜨거운 데서 색깔을 염색할 때도 용이하고 가지런하게 이렇게 물을 들일 수 있고 실이 이제 단정해지니까 요걸 이용해야만 나중에 이제 명주실을 해사할 때도 용이합니다. 그리고 이 속에는 이제 추억이 있고 또 전통이 녹아 있고 그 가족의 이제 그 내력이 이 속에 다 있으니까요. 손과 같이 놀 수 있는 그런 그 분신과도 같은 그런 기구가 바로 요 기구가 되겠습니다. 새로운 기술이나 소재 같은 것들을 사용하는 걸 되게 즐기는 타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짧은 시간 안에 뭔가 결과물을 볼 수 있는 데 있어서는 참 3D 프린팅이라는 기술이 많은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. 기존의 작업 방식은 생각한 것들을 이제 물질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 데 많은 시간을 들였거든요. 예를 들어서 뭔가 생각하는 것을 스케치를 하고 3차원으로 이제 보기 위해 깎거나 붙이거나 해가지고 만드는 과정이 오래 걸렸다는 거죠. 근데 그런 것들을 정말 드라마틱하게 이제 짧게 만들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이제 3D 프린팅입니다. 좀 더 이제 기술이 발달하면은 완벽한 결과물로서 사용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. 하지만 이제 생각하는 것들을 실제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으로서의 3D 프린팅은 지금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.